하나 둘 렛츠 크라이 듀엣 안녕하세요 뮤니폼입니다. 우리가 지금 네 오늘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잠깐만요. 아 나 네. 눈물 좀 닦고 그렇습니다. 뭐죠? 지금 우리 앨범과 굿즈를 중고나라에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7만원에 7만원에 지금 제가 네. 중고나라 이제 애용자인데 네네네 네. 가끔씩 몇 번 쳐봤어요. 아 그래요? 뮤니폼을 쳐봤어요? 아. 네. 몇 개씩 있어요. 아 진짜요? 진짜 뭐 그걸 네.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모아놓고 보고 싶네요. 보증을 있는데 네. 직접 이렇게 그 거래를 하고 오면 또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. 아 정말 이상하네요. 아 거짓말이야. 거짓말이야. 우리 앨범 파는 거 거짓말이야. 우리 굿즈 파는 게 거짓말이야.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네. 네, 아이고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이게 무슨 일이야? 중국 나라에 올라오다. 일단 만나서 네.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. 알겠습니다. 갑시다. 네. 이득. 오늘 거래는 또 중고나라 경험을 많은 제가 한번 그래요. 저 한번 했었을 때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. 제가 따라갔었거든요. 저는 거의 미행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잘못될까봐 뒤에서 주먹치고 기다렸었거든요. 이분은 제 가상의 누나가 있거든요. 누나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. 남자 동생으로 그래서 가서 최대한 뚫어내는 거야. 누나가 오늘 너무 걱정이다. 아니야? 그냥 나도 이제 팬이 됐다. 아 그래. 좋아. 누나가 아 누나 때문에 이렇게 다시 나왔는데 실제로 보고 너가 이렇게 제품을 좀 막 보고 있어. 네, 제품 그럼 와. 우리가 그때 이제 판넬을 들고 이렇게 이거 막 투덜대면서 지나가자고. 아, 걸릴 것 같은데? 혹시 경찰 거 아니에요? 아니시죠. 저 누구예요? 네가 뷰니포 좋다고 했잖아. 뷰니포 좋다고 했는데요. 근데 일단 최대한 잡아 떼죠. 아니라고 했어. 빠이빠이. 아, 떨린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이거 왜 이렇게 리얼하냐. 미치겠네. 온 것 같아요, 지금. 만났다. 혹시? 네, 맞아요. 저 누나랑 통화하셨던 것 같은데 일 때문에 연락하고 잘 나왔거든요. 한번 설명 주세요. 죄송해요. 이거 다 맞죠? 그 판매한 거로 누나 따라서 저도 팬이 됐는데. 아 진짜요? 네. 공개 방송도 가려고 하는데 저도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몇 번 있어요. 몇 번 있다는데 가본 적 몇 번 있대? 팬사인회나 이런데요? 아 죄송해요. 동생인데 얼마나 좋아하셨어요? 죄송한데. 저 데뷔 때부터 좋아해가지고. 아깝다. 자 이제 우리 나가자. 까 자 이제 곧 이제 온다. 나와 지금 나와야 돼. 지금 야 그리고 야 바로 이쪽으로
판넬 하시는 분 맞나요? 아, 예, 맞아요. 판넬. 저 이것도 구매하려고. 50만 원이요. 너무 비싸게 파시는데요? 50만 원짜리인데요? 원래 이 가격, 원래 이 가격. 어? 네? 왜요? 아닌데요? 바로 아니에요. 짠! 맞습니다. 짜잔! 짜잔! 네. 동생이에요? 아니요, 오늘 처음 누나 동생입니다. 아니, 빨겨! 어, 몰랐어요? 진짜 몰랐어요? 네, 몰랐어요. 야, 바로야, 한번 안아줘라. 진짜 아까. 그리고 자꾸 바람이 날라와가지고. 아니, 근데 저희 앨범. 이제 푸시인 거잖아요. 처음에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좀 삐졌어요. 놀랬죠. 네.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. 아, 근데 이제 왜 팔려고 하지? 그때 대학 원소비가 부족해가지고. 아, 원소비. 아. 그러면 지금 저희 새 앨범 나온 건 혹시 들어보셨어요? 네. 아, 있어요. 어? 아, 앨범? 아, 다 떠나셨어요. 그럼 아직도 비욘애꺼 팬이다? 네, 그럼요. 아, 그렇죠. 역시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다시는 네. 못 팔게끔 네. 여기에 다 사인을 해드릴 거예요. 네, 절대 못 팔게 저희가 사인이랑 다 해드릴 겁니다. 진짜 오랜만에 이거 우리도 지금 찾기 힘든 K 때야 맨 처음 건데 엄청 빨리 잘했어. 이거 다 직접 사신 거예요? 우리 예빈 씨가 네. 생각하는 비욘애꺼의 매력 예의 바르고요. 제가 온리원 노래 듣고 좋아했거든요. 보고 싶을 때 우는 노래. 짜잔! 예! 오늘 나온 비욘애꺼의 따뜻한 끈따끈한 새 앨범입니다.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야. 갖고 싶었죠? 네. 팝! 아, 팝! 팝! 전화라니까 팝! 7만원! 7만원! 거짓말이야 시리. 비욘애꺼 거짓말이야. 정규 3집 앨범 첫 사인을 받으신 예빈 양입니다. 주인공 예빈 양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오! 대학 꼭 원하시는데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. 우리 앨범 한 번이라도 같은 아이돌 올라오면 더 화낼 거예요. 알겠어요? 자, 모이세요. 하나, 둘, 셋. 진짜 팬이고요. 제가 비록 앨범을 팔았다고 팬이 아닌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거니까 지금처럼 좋은 노래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사랑합니다. 오늘 너무 재밌는 네, 경험이었습니다. 진짜 개이득이네. 엄마야, 깜짝이야. 엄마, 미안해. 아, 신우 형! 신우 형 아예 접혔어! 신우 형이 접혔어요! 신우 형! 어떡해! 어떡해, 이거. 가고 하자. 어, 또 풀어줄까, 또? 거의 다 빠졌다, 이거. 다 빠졌어요. 아니. 근데 이거. 형,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나온 거잖아. 어, 자제해요, 자제해요. 이럴 때 한 번씩 얘기한단 말이야. 자제해요, 신호 갈라졌어. 갈라져, 어, 신호 갈라져, 틈이 갈라져. 너를 등지고 돌아서는 이 모습. 내가 했던